자, 이번 시간에는 자본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의 정의는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이를 이제 쉬운 말로 하면 개인 기업의 경우 기업주가 출자한 금액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업에서는요, 개인 기업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전산에게 2급의 회사가 개인 기업이고 도매 소매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기업에서는 자본에 대해서 계정 과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본금입니다. 보고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는 자본금 하나입니다. 자본금 계정은요, 자본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이므로, 대변에는 영업을 개시할 때 기업주가 출자한 돈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출자액이 또 있으면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순이익이 발생되었다면 그 순이익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차변에는요, 기업주가 인출해간 돈, 그 다음에 순손실이 발생했다면 순손실이 발생했을 때그 금액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출금을 보겠습니다. 이 인출금 계정은 개인 기업에서 사용하는 계정인데요.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기업의 사업주, 기업주가 출자한 돈을 자본금이라고 했습니다. 개인 기업의 사업주는요,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면 자본금 계정이 복잡해질 것이고 최초 출자액, 기초 출자액을 알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계 기간 중에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출금 계정을 사용해서 기입을 하고요. 결산 시에 인출금 계정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면서 없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기업의 기업주, 사업주가 회계연도 중에 가져온 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시 출자액도 알수 있어서 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인출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결국에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요, 개인 기업에서는 자본금, 인출금 두 개의 계정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출금은 시험에 나올 때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주의 개인적인 목적, 가사, 집안일과 관계되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인출금으로 처리하라고 시험 문제 나오고 있고요. 가져간 인출금을 결산 시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자본금에서 차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도 기업주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가져갔다 그러면 인출금으로 쓰시고 회계연도 중에 결산일 현재 그걸 가져오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져왔는데 다안 가져올 경우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그러한 방식의 회계 처리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즉, 팁에 나와 있는 이 방식대로 여러분이 계속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중에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인출금으로 처리하시고요. 결산 시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또는 조금 가져오면
자본금에서 뺀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출금하고 자본금은 시험에서 어느 게 빈도수가 높냐면 인출금이 높습니다. 그건 시험 문제를 낼 때, 회계연도 중에 거래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요. 기말, 결산일 거래보다는. 그래서 기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가져갔다 그러면 인출금 잘 알아두시고, 인출금은 차변에 써야 됩니다. 자본의 감소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이제 두 문제인데요. 이게 가져갔다 그러고 이제 결산일 현재 그 가져간 인출금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또는 그 인출금을 가져오지 않아서 자본금으로 대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인출금은 가져갔을 때도 쓰지만 가져왔을 때도 쓰는 것이고요. 따라서 인출금 계정은 그 잔액이 차변, 대변 어느 쪽이든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본금 계정을 잠깐 보면 자본금은 그 증가가 대변이니까 기초잔액 대변에 쓰게 되고 출자액 대변에 쓰게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중요한데요.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 대변에 쓰는 겁니다. 인출에 간 거는 차변에 쓰는 거고 당기순손실이 발생되면 차변에 씁니다. 이두 개를 잘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두 개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당구장 표시를 잘 외우시고 이론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자본에 총 수익은 더하고 총 비용은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우리가 이를 단기 순이익, 순이익 이렇게 말합니다. 단기는 올해 걸 말하는 거죠. 그 순이익은 더하고요. 추가 출자액 더하고 인출금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말 자본이 되는 거죠. 네,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자본의 공식을 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의 공식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본의 정의죠. 자본을 다른 말로 자기가 낸 돈이니까 자기 자본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순자산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뺐으니까 순수한 자산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므로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기초자본이 되고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면 기말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물어볼 수 있고요. 이런 문제 내는 사람이 이 부분 물어볼 수 있고, 이 부분을 다 파악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물어봐야 되죠.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행위므로, 수익은 더하고 이제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행위므로 비용은 이제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비용보다 크게 된다면은 기초자본의 그 당기순익, 당기는 올해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순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 되는 거고, 만약에 번 것보다 쓴게더 많다면, 즉 까먹었다면 자본은 줄어들어야 되니까 기초자본에서 까먹은 게더 많으면 그걸 순손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단기 순손실을 빼면 기말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의 정의가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고 비용의 정의가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의 차익이 발생되면, 수익과 비용의 차익이 발생되면, 여기서 차익이 생긴다, 그러면 그 차익은 자본에다 가산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익이 크다면 가산을 해야 되니까 당기순익 대변에 쓰는 거고요. 만약에 비용이 더 크게 된다면 그 차익은 자본에서 차감해야 되므로 차변에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론 문제 잘 나옵니다. 이론 문제. 이론 문제를 풀기도 하겠지만 자본에 대해서 개념을 잡는데도 이 공식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본의 문제는 의외로 편합니다. 이 공식을 먼저 외우시고요. 이 공식을 외우고 그럼 이론 문제 해결이 돼요. 이렇게요. 이론 문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실기는 개정 과목 두 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데 기업주,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가져갔다 그럼 이걸로 써서 차변에다 쓰시고 예. 그 다음에 인출금 잔액, 그 잔액을 자본금으로 대체한다. 그게 이제 결산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끝이므로 의외로 이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편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순자산이라고도 한다. 또 자기자본이라고 한다. 이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